8월 온라인 쇼핑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이 통계청이 오늘 온라인 쇼핑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5조 7,690억 원으로 8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6개월 연속 15조 원대를 이어갔고 작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16.8% 증가했습니다. 다만 역대 최고치였던 7월보다는 2.6% 4,176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거래액 증가는 배달앱 등 음식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는 데다가 최근 농축수산물의 물가가 오르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7월보다 준대는 8월 14일부터 16일 택배 쉬는 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상품 부문별로 보면 작년과 비교해 식품 31.2%, 서비스 28.5%, 가전 16.9% 등의 순으로 늘었습니다. 8월 온라인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조 4,192억 원으로 상품군별 집계가 개편된 2017년 이래 최대였고 종전 최대치인 7월보다 1.7% 늘었습니다. 이민경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 과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음식 서비스,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거래액 증가 기조가 유지되는 모습으로 비대면 소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커진 온라인 쇼핑 시장은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2.8%는 11조 4,585억 원, 비중은 72.2%로 2013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 서비스가 모바일 쇼핑 비중에서 97% 이상으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몰의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0.8% 증가한 11조 9,818억 원을 기록했고 온 오프라인 병행몰도 5.9% 는 3조 7,8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